오늘 말씀은 10편 6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67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짧은 시편 67편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라고 노래를 한 사람은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자기만 찬성하고 또 그들의 백성만 찬성할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춤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라라고 한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지 선지자들과의 접전에서 그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열왕기 상 18장에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볼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 바가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었고 참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만큼 더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와 같은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찾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란. 나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백성에게 다 나타내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찬송하면서 너도 찬송하고 너도 찬송해. 찬송합시다. 자,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노래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분이 찬성을 받으시는데 그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까, 저 사람도 그 하나님을 구원을 맛봐서 그도 찬성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도 전해서 저 사람도 구원의 하나님을 맛봐서 찬성하게 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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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우리 주님을 찬성하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나를 택하실 때. 나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에게만 영광 받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으신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나같이 천하고, 피천하고, 연약하고, 이와 같은 자를 왜 택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 아무 육체도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성받으실 분이 되심을 모든 입술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20편 67편은 무엇을 말하냐? 와, 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와, 보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와, 보라. 들어보라.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가 참 복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이 많은 사람의 수에 속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숫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못 찾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처럼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더잘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나는 쭈그러지더라는 거지. 이 쭈그러지는 길을 가는 내가 정말 잘 가는 거 맞나? 저렇게 잘 나가는 저 사람들이 더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도 이 안에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이 확신과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왜 다른 건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 건데요?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 길이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도 내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이분만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것만이 참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았으니까 담대하게 이걸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분별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옳구나 라고 따라가시려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거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죠.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와, 보라이 말이에요. 지금 10편, 67편도 그 일을 하는 거고, 66편에도 5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위어 어미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 행하심을 보라. 이런 거예요. 또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께 자신 있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67편을 쓴 기자가 그렇게 자신 있게 와 보라고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소서. 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은 뭐였라 그랬죠? 영광, 독사,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게 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있죠.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나를 축복하도록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거를 외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주님, 나를 지켜주길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또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추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시고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게 뭐요?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신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 얼굴을 드시고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니 내게 평강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서 빛을 빛치라 하시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하면서 빛이 빛치라 할때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비친 그 예수님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이에요.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면서, 병든 자를 놓아 주면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엉매이고 억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쳤어요. 완전히 그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시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생명의 권세를 빛으로 비추어 갖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셨다 이 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뭔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영광 그 자체가 그 나라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내게 그냥 임한 거예요. 영광이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 내게 임했으니 내 안에 그 영광이 당연히 나타나야 당연히 빛으로 나타나야죠 그 얼굴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이 내 얼굴에 또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면 내가 그 구원을 받고 그 영광을. 이제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빛이 나에게 나타나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축도할 때 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축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을 비추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으로 우리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 이것이 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또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은혜가 늘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는 자요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그신, 극진하신 그 사랑과 그렇게 말하는 거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주님이 마시고, 빛이 마시고, 영광이 마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가운데, 의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함께 있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의 의미를 알고 그 동안 받으셨나요? 아 목사님이 그냥 설교 끝에 예배 끝에 그냥 축도를 하니까 축복 받기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그 축도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그 축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 말씀 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야. 무슨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요만큼 복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복 주고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복 주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늘의 모든 권세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심판할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루시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가진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복이 이 땅의 육체에 이런 찌질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큰그 나라와 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이 찌질한 거, 이 썩어질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복차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 벅찬 감동이 느껴져야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난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감동으로 내가 이걸 가진자구나 하나님 이걸 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이걸 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감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었는데 이 하찮은 비천한 썩어질 이 땅의 것그 가시껏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유예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천지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어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천지를 짓기 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될수 있어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 거죠. 우리는 이미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미 받은 자야, 이미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하면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라고 말하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로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져야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한 그 사랑하는 자로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그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찬송하라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찬송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을 내게 비추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크리스도 안에 속한 빛이, 영광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구원을 누리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아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게 하라. 그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이 10편, 67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했던 게 뭐냐. 야, 그오래전에 시편 이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감동이 이 사람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있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시를 져서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다는 라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노래하게 한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그 믿는 하나님. 20편 기자 가운데서 그 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내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님을 이와 같이 찬성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나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찬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그냥 높이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이 시평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절 말씀을 보니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라고 말해요. 주의 구원을 주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의 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도, 주의 길,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이땅 위에 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고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모든 민족 가운데 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넷째 딸과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과 열째 딸에 금식을 해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건 전에 설명을 이미 들었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그 날에 그들이 금식을 하느냐? 스가랴 말씀에 이제 스가랴 8장에 이와 같이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20절에서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약속을 하시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죽게로 돌아온다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회복시킨 그 여호와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많은 백성들이 여러 백성들이 여러 성읍의 그 주민들이 다죽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절 말씀에 스가랴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온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자.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가자. 나도 가리라. 나도 가리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시편 기자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나도 가리라, 나도 찾으리라, 나도 그 구원의 길로 가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상대 위임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자라면 너희가 정말 내 자녀가 되어져서 내 피로 나음을 잊고 나와 함께 하는 자라면 이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고 이 말이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쳐 지켜요? 신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르쳐서 그들도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생명길로 나아가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가르치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말은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안식을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라. 그 말이죠. 구원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맛보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맛본 내가 그 찬송이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수평 기자가 삼절에 오 하나님요 이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찬성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민족이 찬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이 문제 아버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건 지금 기도의 자세가 잘못된 거라는 걸 지금 아셔야요. 당연히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멘? 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내이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분의 구원을 맛보고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찬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나도 여호와께 가리라, 나도 그 예수께 가리라, 나도 믿으리라, 나도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주님, 나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구원을 맞본자로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죽게 나와서 나도 믿으리라, 나도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이 십자가 가기를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가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고자 원하신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이 것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바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양육해요? 경건치 않은 것들과 세상 정욕은 다 버리도록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중하게 걸음 하나하나를 띠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도록 말씀의 빛으로 걸음 걸음을 잘 신중하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서 의로움자가 되고 하나님안에서 신의 상품에 참여하도록 매일 매일의 삶을 조심스럽게 말씀에 비춰서 걷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도록 주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참으로 그 신령한 복을. 만하게 받는 자로서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크신 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지도록 늘 기다리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선한 말과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나를 성량했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도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내 발걸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친중하게 돌아보고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데 나는 얼만큼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소를 전파하는 이유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소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해 왔던 거라는 거야. 예언어 왔던 거라는 거야.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사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아멘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의롭게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그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다스리실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어미의 자수도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인자함을 받을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스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면 진노를 쌓는 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노를 쌓는 거. 내가 고집을 피운다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쥐어 쥐어 불러도 진노를 쌓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내 고집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5절에 또 말해요. 주여 나로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그는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끔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팁을 줬어요. 무슨 팁? 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팁을 주는 거예요. 주여 모든 백성이 주를 찬성하도록 주님 구원을 내게 베풀시 없어서 주님 은혜를 내게 베풀시 없어서 우리에게 베풀시 없어서 아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그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여러분이 오늘 알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찬성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찬송의 기업이 될래니 열심히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이 문제를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로 찬성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찬성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찬성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서 당연히 구원하시고, 당연히 일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평 기자는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민족이 찬성하고, 모든 나라가 찬성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게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 말씀 그때에 그게 빠졌어요 이런 게 있어야 확실하게 문장 구성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때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어떨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땅이 소산을 내어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말했거든요. 어떨 때 그들이 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는가. 신명기 11장에 13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명령과 규례를 줄때 너희들은 이 명령을 잘 듣고 청종하라고.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여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거라는 말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신약에 오니까 더 늘어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정하여서 순정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땅이 소출을 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땅은 어디예요? 나도 땅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여기도 땅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업도 땅이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 말씀에 청정하고 순정하면, 내 심령에서부터 니즈비, 이름비, 성령이 임하시니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하는 것마다 결실을. 맺어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 가난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밟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복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바칩입니다 고린저전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기도 합니다. 이 밭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내어 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외에 그 분량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는 거 내가 해야 할일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죽게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될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려고 들지 마세요. 내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행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땅의 소출이 여러분에서 나오게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다면 내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결실이 나오고 내 삶에서 생명의 결실이 나오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도 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내게 이렇게서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 땅 끝이라는 건 뭐요? 고통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라라는 말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연히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건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니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건 거지. 하나님은 이미 원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성령의 교통함을 입는 자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미 준비한 그 복이 말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왜 나는 구하니까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들으셨어요. 믿으세요. 이미 응답 하셔요.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볼 때에 지금은 때가 아닌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때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사역 중에 경험을 한 거. 치유도 일어났고 또 귀신도 쫓아졌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병은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지 못해요. 귀신은 쫓아졌는데 노임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그렇다면 어느 게난 거예요? 더디더라도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치유받고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진군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 마음에 스스로 주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게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주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수 있도록.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게 그것이 더 먼저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짧은 일곱 줄의 말씀에 성경 전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말을 할수 있구나. 이 성령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게 하실 때 예언의 말씀도 할수 있고 주님의 가리키는 말씀도 할수 있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찌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말했는지 누가 이 시편 67편을 썼을까? 여러분들도 이 은혜 저와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모든 민족이 찬송하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을 이용하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일절의 말씀을 부르짖으면서 오절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는 말씀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감동 받으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봅니다. 오래 전에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말하고 있는지요. 어찌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 놀라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 입술이 주님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를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들으마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엔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성하고 찬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찬송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장사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총량하셔서 죄없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중하게 걸음 걸음을 말씀으로 걷고 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게 하시. 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주님의 진노를 쌓는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도 그 은혜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 의 뜻인 찬성의 기업이 되겠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내게 이루어져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도록 그 구원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이유도 주님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이 죽게 나와서 모든 민족이 찬성하고 모든 나라가 찬성하고 모든 백성이 찬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이 참 하나님시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 되어음을 그래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문이 되었음을 모든 자들이 알고 고 찬성하며 나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리라. 그렇게서 모든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이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늘 고백하고 늘 주님 안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하여 주셔서 나눠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낼수 있도록 그 소출이 우리 심령 속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고 사업에서 나오고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여 이것이 전파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 아멘